미디어 리퍼블릭의 박준식 기자입니다. 오늘은 불과 사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3 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가 한 마리도 없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불과 사이란 일이다. 우리 시대의 불가사의는 어떤 정의를 내려야 할까요? 자, 먼저 학생이 되는 데는 3천원 정도가 듭니다. 코팅을 해야 하니까요. 물론 지금 우리 학교는도 봐야겠죠. 시인이 되는 데는 7,600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도 명색이 시인이니까요. 검사가 되는 데에는 12,000원 정도가 듭니다. 아, 그래도 탐독 관람을 입혀야 하니까요. 물론 구수 정도는 해야겠죠. 교수가 되는 데는 돈 좀 있어야 합니다. 왜요? 점은 봐야. No. 대통령이 되는 데는 돈이 좀 그래도 듭니다. 그래도 M16 하나는 사야 하니까요. 아, 물론 토론 학원도 다녀야 합니다. 그 특별한 시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명함이 제일 비싸다는 것은 시민이고 촛불을 들었고 또한 시민 저널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비가 더 이상 정치를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린 시작해야 됩니다. 불가사의한 세상에서 우린 다시금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불가사의한 일들을 이제 그만하고 상식과 정의가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모든 상장들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도 될 상장들입니다. 상장은 결코 4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생각입니다.